알겠습니다. 총리님, 선거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 선거에 대한 부실 관리라든지 아니면 또 부정 선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여론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공명 정대한 선거 관리,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의 공정성과 중립성, 또한 선거 사무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부 지난 3월 달이긴 하지만 일부 우리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한번 PPT를 한번 보시죠. 국민의 거의 절반가량이 선거관리기구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중립성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 사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속칭 말하는 소쿠리 투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번 부정 이런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 무효 소송들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21대 총선에서 무려 일반적인 그 전에 있었던 20대나 19대에 비해 가지고 10배 이상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가 됐어요. 126건. 이 중에 재검표 이루어진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총리님, 재검표 과정에서의 그 뒤바뀌는 격차가 뭐 한 4~5건 정도, 아니면 10건, 늦게 잡아서 10건 안건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 사는 일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100건, 200건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소 뭐 정상적인 수준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PPT 한번 봐주시죠. 무려 재검표 과정에서 279건의 표가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비록 당내기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선거 사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가 잘못되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